2017년에 첫 발을 내디딘 밀기의 서재는 약 12만 권의 독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플랫폼이고요. 밀리의 서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독 시장을 개척했고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책북, 오디오 드라마 등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530만 명의 누적 회원을 자랑하고 있고 2021년에는 구글이 선정한 올해 앱으로 꼽힐 정도로 인지도와 사용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저작권자들의 컨텐츠를 보호하는데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 앱 분야에서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었고요. 검토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첫 번째로는 기능적으로 저희가 난독화를 하거나 뭐 디버깅을 하거나 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의 어뷰징 시도가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콘솔에서 쉽게 볼 수 있는지였고요. 세 번째는 그런 서비스의 수준을 도입하는데 저희가 리소스가 적게 들고 그 유지보수 하는데에도 크게 리소스가 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NHN 앱가드는 저희가 그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 배포 서버와 통합을 위해서 NHN 클라우드 쪽에 저희가 요청한 기능들도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NHN 앱가드를 적용한 이후에는 크게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보안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힘들거나 인식을 했다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컨텐츠를 공급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희의 보안적인 레벨이 높은 것을 믿고 컨텐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적용 후에 용량 사용성 차이가 거의 없었고 사용자가 느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NHN 앱가드 콘솔 모니터링을 통해 빠르게 캐치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NHN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고요. AI 음성 합성 기술과 머신러닝 그리고 콘텐츠 보안 솔루션에 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